자, 그렇습니다. 우리 대망의 2021 수능특강 제29강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 게이트웨이를 했고요. 이번에, 자, 1번. 자, 전체 그런 거 관계없는 문장은, 자, 우리, 자, 유형 정리부터 해보면, 무슨 문제야, 이거 무슨 문제? 김일성 아빠 누구요? 김일성 아빠! 통일성! 아, 김일성 아빠가 아니라, 김정은 할아버지, 그죠? 그지? 김일성 있어, 김일성. 옛날 알아? 이름? 어. 그지? 통일성 있어요. 자, 통일성이 뭐라 그랬지? 헤헤 이놈들 봐. 단 하나의 달래기는 단 뭐만 존재한다고? 단 한 개의 주제만이 존재한다는 게 통일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얘는 얘는 정해져 있어. 이 문제를 이렇게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1번 바로 앞이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응집성이라든가 글의 통일성, 통일성에 의해서 보면 1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치? 왜냐면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줬는데 1번부터 이상한 걸 준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역대 1번이 답이 된 적이 없어요. 1번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3번, 4번, 5번에 있어. 당연히 이런 유형의 유형은 항상 어디로 가지? 거의 다 후반부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번이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참고하라는 얘기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1번 바로 앞이, 기준이 돼야 돼. 기준. 그래서 반드시 메인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그죠? 메인 아이디 존재해. 그럼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 이것도 설명해야겠지? 그래서 요거는, 보면, 난이도 또 하. 뭐지? 하가 뭐였었어? 뭐가 틀려진다고요? 아! 토픽이 달라진 거 찾는 거. 난이도 하. 난이도 상? 토픽은 같고 뭐가 다르지? 집의 진술이 달라지죠. 집의 진술. 집의 진술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 글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중심 작가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그지? 그렇게 달라지는 게 바로 답입니다. 그지? 자, 우리 갑니다. 1번 가면 봅시다. 일단 내신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과 그지? 수능 유형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가봅시다. 자, in the United States. 자,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 The coming. coming은 오는 거. 그래서 출현. 또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도래란 말도 있어요.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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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도래했다. 어떤 일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점유가 그렇습니다. 레일로드. 자, 철길. 철도의 도래가 open up. 열었어요. 뭘 열었어요? 지역의, 그리고 지방의 시장을 열었어. 시장을. 시장을 어디로 열었어? 어디로 뭐로 열었어? 전면구입니다. 가르쳤어? 경쟁으로 열어주었어. 그죠? 아, 자 그러면 1번 출발했어. 자 이게 메인 아이디죠. 자 탑핑 누구야? 그렇지. 레일로드의 출현. 도래. 이게 탑핑. 얘가 뭐 했다고요? 지역이나 지방의 시장을 경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메인 아이디어야, 그죠? 자, 1번 갑니다. 그러면, 자, 지역의 어떤 제품들은요, 헤디, 이제 프로듀서니까 사람이네요, 그죠? 제조업자 정도겠지? 제조업자. 이 제조업자들은, 헤드, 유명한 표현이야. have, 헤드, difficulty, ing. 원래는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in 썼었는데, 요즘은 in 쓰지 않아요. in 쓰지 않습니다. 그지? 얘 같은 표현 말로 해봅시다. have, trouble, ing. 그지? 이런 것도 있었어, 그죠? Have a
hard time ing, 그지? 적지 않을게, 그지? 다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어야 돼, 이제. 그지? 자, 그래서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죠? 경쟁하는데 누구와? 큰 manufacturer, 제조업체와. 이제 생산자들이. 생산자들이 제조업체와 어려움을 겪었어. N 그리고 많은 지역의 회사들이 갔어. 뭐 밖으로 갔어? 사업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렸어. 망했어. 그지? 망했다 이 뜻이지. 뉘앙스가. 그죠? 그니까, 패망, 패망이 아니고 그건 전쟁이니까. 그죠? 뭐, 망했다가, 무슨 말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지? 고급 말로? 폐업했다? 또는 그냥 망했다? 정도의 느낌이겠지? 망했어요. 또는, 이제 누구나 명렬. 텅이 웬트. 그죠? 웬트. 하나? merged with. 그지? 뭐뭐와 합병하다는 단어지. 합병했어. 망했거나 합병했어. 그죠? 다른 firm. 누가 같은 단어? company. 그지? firm. 그지? 아자, 우리 회사가 굳건하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firm. 예, 굳건한 이런 뜻이 있어. 그지? 현윤사로는. 회사. 다른 회사 합병했어. 자, 갑니다. 자, 우리 배운 겁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ing가 나왔어. 이거 뭐지? 우리 방금 아까 배운? 시작. 명사 뒷자리에 명사 꾸며주면서 하는 이은. 그지? 어떤 회사하고 합병을 했어? 만드는 회사. 그죠? similar, food, 제품. 그지? 음식을 만드는 회사랑 합병했어. 자, 1번 읽어서. 자, 1번. 말이 어렵거든 상관없어. 지금 뭐라고요? 철도의 도래가 지금 경쟁하게 됐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죠? 이게 도래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의 회사들이 이제 망하거나 합병이 됐어. 뭐 때문에? 철도의 출현 때문에. 그지? 철도의 출현 때문에.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 당연히 2번도 봅시다. 그러니까 1번 다른 거 없죠? 괜찮죠? 흐름이? 자, 2번 갑니다. 자, shipment는 어떤 단어야? 배에다 실는 거. 선저. 그지? 우리 주라시드, 비프는 여기 단어 모르니까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드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스가 아닌 것 같아, 그죠? 얘 왜, 여기 먹기 좋은 크기로 요리되기 좋은, 요리하기 좋은 용도란 뜻이 있거든.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어. 절대 알 수가 없어, 그죠? 몰라도 되니까 버리세요, 그죠? 쇠고기. 쇠고기의 선적. 뭐로부터 해? 중서지방에서부터 어디로? 그치. 동부 도시로. 얘부터의 그런, 먹기 좋은 용도로 자른 그런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쇠고기의 선적이 예를 들어 all but은 우리말의 거의란 뜻이고요. 얘가 이제 진짜 동사입니다. 얘가 이제 주어일 테고 그죠? 이 선적이 eliminate 그죠? 제거했어, 없앴어. 어머, 뭐가요? 선적. 먹기 좋은 용도, 요리용으로 준비된 그런 고기, 쇠고기에 대한 선적이 중소부지방에서 이제 이동하는 거야 이제. 이 얘기 왜 했어? 철도가 도래했다고, 레일로드가 도래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경쟁이 생겼다고 했잖아. 그렇지. 얘네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의 제거했어요. 뭐를요? 없앴어. 지역 뭡니까? 얘가 슬라우러 하우스이즈가 도축장이야. 도축장.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고기 막 이렇게 그지 뭐 이게 뭐 하는 거 있잖아. 뭐라고 이제 발굴한다고 그러나요? 도축장 같은데. 엥 그리고 자 이거 누구나 명렬. 누구나 명렬 당연히 1. 2. 그죠? 또 reduce. 얘 비슷한 단어죠. eliminate, reduce. 비슷한 단어잖아. 그지? 얘도 이제 줄이게 해서 줄였어. 뭘 줄였냐면 수. 뭐의 수? butchers. 도축업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육점 주인도 butcher야. 그지? 그래서 가서 노래 틀고 뭐 하라고요? butcher hands up? 삼겹살 오늘 butcher hands up? 이 자식들. 잠깐만.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철도 도래한 거에 따라서, 그죠? 얘네 지역 도축업자라든가 얘네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 그죠? 괜찮습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가지 않았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뉘앙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뉘앙스지, 그죠? 요것도 한번 잡아주시고. 자, 갑니다. 아이, 지워야겠지도. 자, there had been many attempts. 자, 우리 대일비는 무조건 대표적인 인용식인데 이 비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헤드피피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 과거로 처리, 그지? 있었다 뭐뭐가. 그러니까 헤드빈, 있었다 뭐뭐가. 헤드빈 썼다는 거는 어떤 시제보다 앞섰다는 거니까 그냥 모양을 저렇게 썼겠죠, 그죠? 우리 독해할 때는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 뭐뭐가.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죠?
우리 배운 거네요. 시작. 명사 뒤에 투명사입니다. 시작. 뭐 할 시도. 명사 뒷자리에 투명사입니다. 라 레귤레이. 규제하다의 뜻이죠. 그죠? 규제. 그래서 할 일을 붙여서 규제할 시도. 도축장은 규제할 시도가 있어 왔대. 있었었대. 과거에. 그죠? 당연히 얘네 지금 헤드피피 썼으니까 현재와 관련이 없고 과거의 정지, 과거의 끝난 시제야. 그죠? 뭐 하기 전에요? 전쟁 전에. 하지만 강한 그 전, 강한 의지를 가진 어떤 부처, 그지 우리 부처님들이 도축업자들의 로비, 로비는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로비라고 하죠, 그죠? 이런 로비가 헤드 비튼, 우리 비트는 치다 때리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막 치고 때렸어 다시. 그게 무슨 느낌? 어떤 뉘앙스야? 그래서 로비가, 걔네들이 로비가 결국은 그 시도를 이 대문 이제. 요걸 받은 거겠고, 그죠? 그 시도를 다시 때려 부셨다니까, 어떤 뉘앙스? 그렇지, 없앴다, 괜찮아, 그지? 무산시켰다. 또는 그 시도가 무마가 되어버렸다. 시도를 못하게 막았다. 또는 차단했다. 다 된다고, 그죠? 영어는 이해, 독해가 아니라, 그냥 번역이 아니라 이해라고 그래서, 그죠? 아,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시작? 뿌렸어, 어쩌나. 지금 뭐였어? 철제 도래 때문에. 생산하는 애들이 제조업체에 밀려가지고, 그죠? 큰 애들 밀려가지고, 그죠? 합병이 되거나 막 이런 마당에, 그죠? 그 고기가 이제 또 이제 선적 때문에, 그지? 어려움이 지금 생기는 마당에. 갑자기 얘네들이, 규제하려고 해서, 그럼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지. 규제하려고, 그죠? 없어지는, 리듀스, 일리미네이트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생기죠? 그죠? 그니까 얘는 지금 뭐가 안 바뀐 거야? 탑픽은 안 바뀌고, 탑픽은 같고. 어떤 내용상은 같자. 내용에 대한 탑픽. 그죠? 근데 뭐가 더 바뀐 거야? 지배 진술이 달라진 거지. 그지? 답은 3번이야. 그지? 갑자기 플러스로 나갔어. 무마시켰어. 갑니다. 뭡니까? 1860, 1960년에 뉴욕 시리는요, 가졌어. 뭐 이상을 가졌어? 뭐 이상이라는 거죠. More than 2000 butchers. 그죠? 도축업자를 가졌는데, 근데 only a few, 수백의 도축업자들만 살아남았어요. 1900년에는. 그죠? 자, 그러면, 잘 봐. 원래 완전 이거 예시라고 많이 설명했잖아. 그지? 근데 이거 보세요. 2000년대, 1900년대에는 수백 명만. 이제 천 단위에서 이제 a few hundred로 남았으니까.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기능이 있어요. 버셋듯이 있어요. 버셋듯이. 1%. 주로 예시 기능인데, 1%. 버셋듯이 있어. 하이버이듯이. 이거, 그죠? 응, 세미콜론. 세미콜론 그런 기능이 있어. 여기서는 버셋이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수백 명만이 살아남아서 생존했다. 1900년에는. 그렇지? 자, 뭐가 안 배워졌지? 시작. 철도의 도래 때문에, 그지? 이제 중서부에서 동부로, 먹기 좋은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쇠고기가,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물류가 되는 거죠. 물류. 옛날엔 그게 안 돼가지고, 그지? 그럼 활성화 됐는데, 그지? 도축장이라든가 도축업자들이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겪게 된 거죠. 그죠? 저 멀리에서 더 값싼 쇠고기가 오는 거야. 양질에. 됐어. 괜찮습니다. 5번 갑니다. 자, 디즈. 이러한 도축업자들은요. 헤드 카운터. 카운트온은 뭐뭐를 믿다의 뜻입니다. 카운트온. 카운트온. 뭐뭐를 믿다. 과거니까 뭐뭐를 믿었다의 뜻이죠. 그들의 소비자들의 어프리시에이션. 인정. 걔네들의 가치를 믿었다. 얘는 지금 잘 안 잡혀요. 그죠? appreciation 그러면 감사잖아. 원래는. 그지? 인정. 근데 잘 보세요. 믿었어. 소비자들의 appreciation을 믿었어. 뭐에? quality. 질과 맛에. 또 전명구. 그들의 고기에. 그러니까 그들의 고기의 질과 맛에 appreciation을 믿었다? 얘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그죠? 얘를 이해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이런 거. 뭐라고? 뭘 믿었어? 걔네들이 질하고 맛에 소비자들의 뭐 신뢰? 걔네들이 보내주는 믿음? 뭐 그죠? 소비자들이 우리의 질과 맛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하겠지? 그걸 믿었다고. 뉘앙스는 잡으셔야 돼. 그죠? 물론 이제 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안 적어놨나? 가치의 인정? 뭐 이런 거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우리가 감사 정도니까. 자, 하지만, 그지? 쇼핑객들은요, 라들리는 기꺼이, 그죠? 게이브어, 포기했어. 지역에, 얘는 잘 보세요. 비프, 소고기니까,
명사 앞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지금 도축업자가 아니지? 그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포기했어. 지역에 도축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우리말 된, 진 부채지. 동사 표현인 거죠. 그죠? 도축하다의 뜻이 있는 거지. 원장님 어떻게 알아? 나도 자리 보고 알아. 그지? 이거 사전 찾아서 어떻게 다 아니? 동사의 뜻이 있고 명사의 뜻이 있고 그지? 도축업자의 뜻이 있고 언제 다 공부하니? 언제 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부채가 동사의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도축하다. 네, 명사 앞자리 쓰니까 우리말 된 짐치죠. 그러니까 도축된 이런 것들을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과감하게 기꺼이 포기했어. 뭘 위해서요? 더 싼 컷. 잘려진 거니까 이거 뭐야? 고기 잘려졌으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 컷이라고 그러지. 컷. 이렇게 잘라놓은 거. 고깃덩이 정도. 더 싼 고깃덩이를 위해서. 시작. 또다시 명사 뒤에. 얘가 동사는 아니겠지. 그러면 더 싼 고깃덩어리들이 그지 선적했어. 뭘 날렸어. 배로. 그럴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방금 앞에 그지 했던 명사 뒷자리 이디엔이지. 뭐뭐 된 더 값싼 고깃덩어리 선적된 뭐로부터? 얘네. 아 문제는 철도가 도래하면서 중서부 지방의 걔네가 문제인 거지, 그지? 걔네 때문에 동부에 있는 그지 도살장과 도축업자들이 다 지금 폭망하게 생긴 거야. 왜냐? 걔네가 더 싼, 그죠? 고깃덩어리. 또 질도 안 떨어지겠지? 그런 것들을 철도에 실어서 금방 동부 지방으로 막 이렇게 이제 배송해주고 뭐가 이제 옮겨졌겠지. 그런 어떤 물건들이, 물품들이, 고기들이.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지? 근데 왜 맨날 이렇게 글 읽으면 느끼는 거지만 왜 맨날 미국 얘기야? 미국 책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갖고 왔으니까. 아니 좀 한국 책 좀 없어요. 한국 책 저 영어로 돼 있는 한국 책에서 좀 이런 거 발췌하면 좀 안 되나? 뭐 저기 좀 다양하게 좀 저기 우리 뭐 싱가포르라든가 또 뭐 우리 싱가포르 나라도 내용도 좀 우리 읽으면서 좀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그지. 대만 나라도 공부하고 싶고 역사나 문화 왜 뭐 경제 역사 문화 왜 다 왜 미국 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미국 거만 공부해야 돼 맨날? 미국 거 공부해야 되잖아, 그지? 어쩔 수 없지, 왜? 다 이 책에서 갖고 오니까. 아, 이 책입니다, 이 책. 표지가 재밌네요, 그죠? 아, 이링 히스토리.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손톱 봐, 이거. 귀신 손톱이야, 이거. 이거 손톱 안 잘랐어, 이거. 그지? 뗏겼어, 이거. 씨. 이거 뭐 바르는 거야? 사실 이거 똥이야! 그지? 자, 여기에서 갖고 왔습니다. 뭐 해서. 됐어. 자, 갑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빨리 갑시다. 자, 2번이 우리가 좀 난해한데. 구루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지? 난해한 지문. 그죠?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어법입니다. 자, 우리 어법. 우리 그동안 연습했어. 자, 갑니다. 이제 우리 보여줄 때 됐어. 이제 이날 위해서 우리 기다렸어. 자, 갑니다. 후. 자, no matter who 갑니다. 자, 여기 아시지? no matter who는 뭐로만 쓰이지? 양보의 부사줄로만 쓰여. 그지? 아니, 조심해야 돼. 그지? 뭐냐면, 영어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처음에 이거 배웠었어. 원장님이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 했지? 무조건 만나면 거의? 건 무드. 이렇게 한다 했잖아. 그치? 얘 후니까 어떤 뉘앙스 살짝 넣어가지고, 뭐뭐하는? 그치? 사람 모두 정도. 그치? 후는? 이거 내가 했었어. 관계 대명사 할 때. 그죠? 얘가 근데 관계 대명사 말도 있지만, 명사절 접속사란 용어도 있어. 이래 얘기할까? 그치? 쫄지 말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디에만 쓰냐면 동사 하나만 데리고 동사 당연히 있겠죠? 진짜 동사 얘가 만약에 두 번째 동사겠지? 이렇게 진짜 동사 앞자리 누구 자리야? 명사 자리잖아. 그러니까 명사줄 쓴다고. 그때 얘가 뭐하는 사람 모두야. 얘가 90%라고 90%. 또는 동사 기준으로 뒷자리에. 뒷자리도 이제 명사 자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적어는 없어요. 적어는 없어. 우리가 명사 선행사를 주고 뒷자리 오는 관계대명사는 없어.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명사절로 쓰여, 그죠? 명사절자리잖아. 그지? 그럼 얘가 뭐가 있냐면, 부사절로 쓰이는 거 있어, 부사절. 부사절. 당연히 부사절이니까, 어떤 메인 클로즈가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쓸데없는 자리에 문장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애. 접착제잖아요. 쟤도 어쨌든 접착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후에버가 동산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부사절. 아, 부사절은 틀려. 그래서 주어가 아니 뭐 동사가 누가 뭐뭐 하는 뭐 주어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 얘가 양보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양보의 부사절.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를 양보의 부사절. 부사절 같은 말인데 하나로 설명해 볼까? 얘를 그냥 양보의 부사절로. 어쨌든 부사절이니까 자리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한다면 요렇게 꾸며 주면서 기억나요? 어디서 비슷한 거 봤는데, 그지? 이런 말이 본다고 그래서, 그지? 얘가 이렇게 해석되는 애가 당연히 왜 부사제라고? 없어도 되는 애라고. 아까는 얘는 어디 들어가는 애야? 여기. 여기 들어가는 애잖아. 그지? 얘는 메인 클로즈 말고 여기 오거나 이미 문장이 끝나고 뒤에 얘네 이렇게 오거나. 그죠? 그때 요놈 새끼가 누구랑 바꿀 수 있어? No matter who로 바꿀 수 있어. 이때. 같은 말이 돼. 근데 얘는 no matter who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꾼다고. 얘는 이거 하나야, 단독적으로. 독립적인 애야. 이렇게 부사절로 쓰인 후에버가 no matter who와 같은 애야. no matter who가 후에버랑 같은 애고. 부사절 접사로 쓰일 때,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다가. 그때 해석은 뭐뭐이든지 간에. 뭐뭐이든지 라는 말 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보세요. 후, 다, 무슨 기능이 있지? 이걸로 치지 말아야 돼. 대명사야, 대명사. 똑같아, 대명사. 그래서, 시작. 주어가 없을 수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 있어. 얘도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그지? 물론 이제 후는 그것도 있어. 주어를 동시에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주어가 없는 거야. 동사만 나오겠지. 자, 갑니다. 보세요. 여기였어요. 자, 오케이. 어디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쭉 읽어, 여기 읽어야겠다. 그죠? 자, there are limit. 한계가 있어. 있다 존재하다. 대표적인 이형식. 어디에 한계가 있어? 생각에 한계가 있어. 그죠? 자, 보세요. 생각이라는 것 뒤에 오브가 오면 얘가 동격 처리하는데 그래서 얘가 요렇게 꾸며주는데 동격은 항상 우리말 뭐 붙자? 라는. 뭐뭐라는 생각. 동격이 오브가 있어. 물론 의미는 없어. 저걸 동격이 오브라 알아봐야 의미 없어. 지금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치? 얘 우리 집중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내시니까 한번 보는 거야. 그죠? 완전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전명구 처리해. 괜찮아. 그지? 생각에 한계가 있어. 뭐에 생각? 그지? 그냥 에로 붙여도 돼. 뭐의 생각이 있어? timeless passion. timeless가 뭐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야. 아니, 없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패션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어? 그리고 패션은 이렇게 나가죠? 비슷하게 나가네. 패션.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메인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있네. 그지? 메인 아이디어 탑핑 누구야? 패션. 그지? 조금만 크게 가면, 그지? timeless passion.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패션은? 그지? 요거에 대한 작가의 생각, 지배 진술. 누구? 한계가 있다. 그지?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 그지? 아, 세월이 변하, 이거 잘 생각해. 단순화 시켜야 돼. 세월이 변하지 않는 패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세월이 변하지 않는 패션이 아니라 세월이 변하면서 패션도 바뀐다라는 말이잖아. 지금, 그지? 요거부터 잡으셔야 돼, 그지? 그러니까 세월이 변하지 않는 패션은 없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세월이 변해도 계속 패션이 유행되는 그런 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월이 변하면서는 패션에는 당연히 영향을 끼치고 세월이 변하면서 패션도 변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탑픽은 당연히 세월의 변함 없이, 그죠? 하는 패션에는 한계가 있다.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그래서 갑니다. 자, 패션은요, from 빅토리아. 빅토리아 에라 시대하고 from 엘리자베스 시대. 예, 같은 말입니다. 에라 타임스. 시대의 이 패션은요, do not appear. 뭐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형식이지. appear 뒤에 보어 패밀리. 형용사 나왔어. 그지? 우리말처럼. 뭐뭐처럼 보이지 않아? cool. 시원한 것처럼, 멋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죠? 또는
fashionable now. 유행에 따르는, 그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유행하는 정도겠지?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아시겠지? 빅토리아, 엘리자베스. 뭐지? 고유명사, 예시. 메인 아이디어, 완전히 확정. 이거 가지고 모든 번역 문제 나오면 다 맞추면 돼, 그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패션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어려운 말이고. 세월이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건 없어. 그러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패션에도 그지 변화가 가져야 돼. 그 예시가 뭐냐면 빅토리아 시대라든가 엘리자베스의 그 시대에는 멋있는 거 좀 보이지 않다고. 왜 그때는 되게 멋있었어, 그지? 알잖아. 저 영국 저 여왕이 뭐 머리에 큰 모자에 막 이렇게 리본 달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나와 되게 멋있는 거지만 하도 우리는 안 멋있지. 자기 옛날에 그지 처녀 때 그거 되게 멋있었거든, 그지? 근데 물론 이제 동경을 하지 뭐 영어 빅토리아라든가 그지 빅토리아라든가 엘리자베스가 하고 있어. 오, 하지만 별로 멋있진 않아. 한마디 이런 얘기지. 우리가 옛날에 할아버지도 있잖아. 그 왜 빵 모자 이런 거지. 이거 왜 이렇게 고집해? 자기네들 그거 되게 멋있는 거 알아, 그지? 우리는 안 멋있어, 그지? 자기 젊었을 때, 그지? 또 자기 젊었을 때 이런 거 있잖아. 막 청바지 이거 멜빵 바지 이런 거. 어? 자기 젊었을 땐 유행했거든. 근데 지금 막 입고 다녀. 근데 그 당시 멋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별로 입고 싶지 않은 거지. 멜빵 바지인 거. 아, 촌스러워 죽겠어. 지금 그런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지? 응? 자, 갑니다. 자, 문장이 완전히 끝났죠. 왜냐면 주어, 그지? 1대 천생문이 있었고, 그리고 얘 보호 가능어, 보호까지 왔고, 보호 두 개 때렸고, 그죠? 문장 완전히 끝났어.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 그지? 그래서 노메라 흐. 그지? 아무리 누가 뭐뭐 하더라도, 입더라도, 그것들을 입더라도, 그 옷이나 그 패션이, 그지? 패션을 얘기하겠죠. 이 패션. 그 패션에 관련된 그 옷을 누가 입든지 간에. 뭐, 누가 입든지, 아무리 누가 입든지, 사람 맞죠? 괜찮지? 그리고, 동사 왜 나왔어? 예? 대명사라고. 대명사는 일대천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를 같이 동시에 겸했든 안 했든 간에 주어 없잖아, 지금. 대명사 역할도 하고. 근데 얘가 자리가 주어, 여기 동사를 이제 요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절 사실은 뒤에 온 거죠, 뒤에. 이 뒤에. 그지? 양보의 부사절이야. 그럼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시작? 얘 바꿀 수 있어요, 그죠? 후에 뭐, wears. 바꿀 수 있어. 그지? 얘하고 착각하지 마. 모습은 똑같아. 자리가 틀려요. 얘는 명사절로만 명사절이 되는 거고 관계 대명사란 말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어려워져 용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만 보시면 돼. 그지? 명사 자리에 쓴 뭐하는 건 모두 뭐하는 사람 모두가 제일 많은데 가끔 이미 완전한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부사절로 올 수 있다고. 그때 걔가 양보의 부사절이야. 아무리 주어가 뭐뭐 하든지 간에 뭐뭐 하든지 그때 후에부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또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 강의에서 원래는 내 계획은 whichever, whatever 그리고 우리 관계부사에 나오는 whenever, wherever 이것도 다 설명하려 했는데 일단 안 되겠어, 그죠? 빨리 가겠어. 자, 갑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indeed는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자, 고등학생들은 이 뜨면은 뭘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렇지, 가져 진주어. 근데 우리는 원장님이 요것만 얘기해서 항상 끄지.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근데 우리 잠깐 볼까요? 우리 명사절에는 우리 뭐도 있죠? 명사절에는 요 앞에 뭐 쓰는 것도 있지? 이것도 있잖아. 웨더. 뭐 인자인이지. 주자리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놈 시키도 절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 단어 해야 돼. 세 단어. 그치? 길어. 싫어. 이쓰고 전부 뒤로 보낼 수 있어. 가조 신조어 맞습니다. 가조 신조어. 그것은 재미있다. 뭐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아,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우서가. 왜냐면, 뭐 이렇게도 맞는 말인데, 지금 to consider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생각하는 것은 얘가 이제 동사 출신이니까 얘가 동사 출신이니까 요 뒤에
명사줄이 따로 온 거죠? 웨더 해놓고 조동사가 이렇게 따라오고,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웨더는 무조건 인자인이잖아. 물론 얘도 양보의 부사절이 있어. 얘도 어디로 가는 거 아까 똑같이 이미 주절이 있는데 이 앞에 가거나 웨더가 이 뒤에 가면 얘도 뭐라고 해석하지? 가네를 붙인다고 그랬잖아. 얘는 근데 동사 뒷자리니까 명사자리로 온 거 맞습니다. 인자인지 우리 99%한테 무조건 인자인지 붙이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인자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재미있다. 연락 길어. 그지? 이쓰고 전부 뒤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조진주어는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또 다른 문제인 거지 지금. 그죠? 우리 컨시더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라 지우자.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이거. 지우자. 지금 가조진주어는 it 하고 to consider고 사실 웨더는 어떤 입장이냐면 동사에 우리 동사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니까 당연히 우리 알잖아. 우리 좋아하면 누굴 좋아하는지 뱉어야 되잖아. 그지?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는지 뱉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뒤에 명사를 뱉을 수 있어. 그죠? 그지? 근데 형용사는 못 뱉어. 그죠? 생각한다. 행복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명사자니까 당연히 이 명사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문장이 들어오려면 그냥 못 들어오죠. 뭐가 와야 된다고? 접착제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긴 놈 중에 뭐가 있었지? 후보? 시작? 얘도 있죠. 명사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얘도 있죠. 누구도 있어? 인자인지 같은 뜻에? 동사 뒷자리 온 거? if도 있죠. 그지? 그리고 누구도 있어? 웨더도 있죠. 그리고 아까 누구도 있어? 아까 얘기했던 WH가 EVER 분능돼 있고 또 누구도 있죠? What도 있죠. 다 오잖아 이거. 그지? 명사절. 그러니까 접착제로 종류잖아. 가게 갔더니 이렇게 접착제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명사절 접착제라고 밑에 상품이 이렇게 진열돼 있어. 그중에 요거 있단 말이야. 그지? 그지? 인자인지로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얘를 2를 붙여서 동작표를 늘린 건데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 2대 천생연분 이론 때문에 컨시더 그러면 뭐를 고려하고 생각하는지 뱉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뒤에 명사 자리에 다시 또 절이 온 거지. 왜 웨더 맞은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재미있대요. 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어? 뭐인지 아닌지를? 그 컨셉이 멋지다, 시원하다, 멋지다라는 컨셉이 can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는 건 재미있대. 어머, 어디에 적용되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역사적인 시대. 아, 역사시대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그 컨셉이, 자, 우리 더는 그러면 뭐 얘기한 거예요? 그 컨셉 누구? 위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패션은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엘리자베스 그 당시에는, 멋있는 것 좀 보이지 않아. 근데, 그러한 그 컨셉이 역사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재미가 있대. 이게 말 어렵잖아, 그지? 무슨 말인가 역사에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아까 그 멜빵바지, 그지? 이분 삼촌. 역사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그지? 핫 아이템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에 비추어 보면 재밌단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지? 난해해요. 단순화 시켜야 돼. 이제 메인 아이템 잡혔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패션은 한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멋있었지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패션도 좀 변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데서 지금 이해하는 패션이 있는데 옛날엔 틀린 거죠. 그죠? 옛날 알잖아. 옛날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그지? 고무신 가지고 자랑했거든. 그지?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그지? 와 신상이야. 야 고무신에다가 뭘 그려 거기다 옆에다가 연필로. 나이키, 그지? 고무신에다가 이거 왜 그리니? 나이키래, 나이키 제품이야, 나이키 제품. 나이키에서 고무신 만들어, 요즘? 아니, 나 봤어, 옛날에 진짜. 고무신, 내 친구 아는 애한테 고무신 입고 다니는 애인데, 거기다 나이키 이거 그려놓고 하고 다니는 애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게 그지? 좋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은 재밌어. 생각해 보는 것이. 컨셉. 멋있다라는 그 컨셉이 역사 시대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역사 시대마다 그런 것에 대해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자, 인위치, 관계사지. 얘기해서 난 관심 없다고 그랬지? 그지? 인유든 뭐가든 관심 없다 해서 다 누구? 명사 뒷자리에 WH잖아, 지금.
하는 니은 붙이지. 뭐뭐 하는 니은? 아, 패션이, 제한하다. 제한되다의 뜻이지. 우리 constrain 그러면 제한하다의 뜻이야. 제한되다인데 거기다 하는 니은. 제한된 역사시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에 의해서? 사회 그리고 젠더. 성에 대한 어떤 관례. 관습 같은 거. 컨벤션. 관습에 의해서. 그럼 일단은 잠깐 끊어볼게. 일단 잠깐 끊어볼게. 기니까. 다시 한번. 성별이라든가 성별에 대한 관례나 관습 그리고 사회의 그런 거에 의해서 패션이 제한된 역사시대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야 이거? 사회나 성적으로는 옛날에는 제한이 있었잖아. 그런 역사적인 시대에도 한번 비교해보면 뭐 그런 거겠죠? 지금 요즘 남자애들 스타킹을 신어야 안 해, 겨울에, 그지? 따뜻하고, 몸매도 좀 더 예뻐진다 해서 남자애들 스타킹 많이 신거든. 근데 옛날로 가보면 미친놈이거든, 이 또라이 새끼들, 이거? 욕 뒤지 처먹으지? 깜빵가, 이 새끼 변태라고, 이거. 근데 저기 강남 가면요, 강남 가서 목욕탕이나 대중목욕탕 가면 남자 새끼들 20대들 스타킹 되게 많이 신어. 나 옛날에 그랬거든, 나도. 근데 벌써 그것도, 몇 년 지나서 완전 20대니까 벌써 5년 지났잖아. 내가 20대 압구정동에 목욕탕 갔는데 진짜 스타킹 나 진짜 문화 충격이었거든. 어디 스타킹을 신고 있어? 벗잖아 안에서 벗을 때 스타킹이 있더라고. 그런 얘기가 같아요. 이거는 이제 또 뭐 옛날로 가야 될까? 뭐 옛날 뭐 그지?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로 가야 될까? 그런 사회나 그런 성별에 옛날은 어땠어 우리 여자들? 발 보이면 안 됐어 옛날에 그지? 조선 시대 알아요? 맨발 보이면 안 됐었어 옛날에, 그지? 그리고 어떤 욕 보이면 은장도 들고 그지? 자결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 시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성 어떤 관례 관습에 의해서 제한됐던 그런 아주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알잖아, 벗은 집신, 오 최고 서민들의 최고 아이템이었지. 근데 지금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지? 집신 뭐 있었어? 집신, 야, 나이키에서 만들었어? 뭐, 그지? 그런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2. 전면구입니다. 뭐에? 자, 우리 비교급 앞에 파니까 얘는 훨씬의 뜻이에요. 자리. 훨씬 더, 자, great는 우리가 big의 뜻이라고 했어. 그죠? 훨씬 더 큰 정도까지. 그러니까 별로 이해 안 되죠? 자, 뭐보다? 경우인 거보다. 사건 경우에 뜻이잖아? 뭐의 경우? 그지? 대부분 현대, 그죠? 자유로운 사회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말이야. 조선시대는 고려시대, 그지? 그때는 아주 그지? 맨발 벗은발 여자들이 발보였다는 큰일 났다고, 그지? 왜 그래? 발냄새 더럽게 나거든. 그땐 물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지? 벗은발 벗으면 남자 죽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자유로운 어떤 그런 현대,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사회인 경우보다 훨씬 더 그런 정도까지, 그지? 그런 정도의 관례라든가, 그런 관습을 보면, 그런데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겠다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자, 됐어. 그 다음에 우리 갑니다. 이거 난해. 굉장히 난해.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또 우리 아까 관계사 대해서 우리 완전히 또 다시 신랄하게 또 해봤잖아. 여기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관계사가 무지막지하게 이제 쏟아집니다. 이거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먼저 먼저 갑니다. 시작. 얘는 단순해요. 자, 그것은 어렵다. 뭐 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자, X를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지? 그지? 여자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워. 만약에 여기, 그지? 요렇게 되면, 잡아. 또 누구예요? 시작. 명사 뒷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야? ing 아니면 edn. 그지?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 해서 원자님 항상 사람이니까 편집분사, 사물이니까 과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언제나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죠?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동작을 당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옷을 갖춰 입은 여자. 제인 오스틴 시대의 옷.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X를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사가 X를 Y라고 생각하다 오용처럼 읽어야 되는데 as가 있는데 얘를 오용처럼 읽어야 될 때가 있어. 오용시처럼. 기타 오용시처럼. 에이, 그거 모르면 우리 뭘로 하면 돼, 그냥? 만큼 해도 돼, 그죠? 예, 이거야, 그죠? 자, 어려워. 상상하는 것이. 뭐가 뭐 하는 걸? X가 Y라는 걸 상상하는 것이. X가 Y라는 걸 상상하는 것이. 그래서, 한 여자가, 여자가, 그렇지. 얘는 지금 여기까지 걸려있는 거니까. 한 여자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되면, 상상하는 게 어려워요, 여자를요. 뭐, 된 여자? 옷을 입은 여자. 뭐에? 오신 시대의 옷을 입은 여자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뭐만큼으로? 멋진 것만큼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지? 오용식을 읽어도 되고. 그러면 얘는 여자는요, 옷을 갖춰 입은, 차려 입은의 뜻으로, 원장님, 옷을 스스로 입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지?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여자. 그럼 ING인데 얘는 이미 딱 옷을 갖춰 입으면 딱 지금 보면 딱 되어 있지 옷이. EDN 쓴다니까. EDN 맞아 얘 지금. 이미 옷이 차려진, 갖추어진 상태야 지금. 그래서 ING 안 돼. EDN.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심지어 자 이거 부사구입니다. 그지? 아, 부사구야 부사절. 심지어 뭐일지라도 그녀가 아마도 패셔너블 할지라도, 일단, 부사절 끝냈어. 자, 우리 기분 그러면, 너 혹시 기억납니까? 하하하. 분사가 이렇게 특정 조동사로 쓰이면, if의 뜻이 있다고 그래, 내가. 뭐뭐 된다면, 주어진다면, 표준, 시대의 표준이 주어진다면, 그게 아마도 패셔너블 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제인 저슨 시대의 옷을 입은 여자를, 그 여자를 X를 Y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얘가 옷을 되게 잘 입는 여자였나봐. 옛날에 화려한 어떤, 그지? 어떤 여자였나봐. 그지? 아주 뭐 패션에 아주 뛰어난 여자였나봐. 근데 그래도 그런 갇혀 입은 여자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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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시간에 대한 기준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그게 패셔너블을 할지 몰라도 그걸 우리는 멋지다고 생각하기 좀 그렇다고. 조선시대에 그지 예를 들어서 절세 미녀가 있었어. 그지? 그 미녀는 그 당시에 화려한 어떤 옷이 있었겠지. 한복이든 뭐든. 그지? 뭐 꽃무늬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연꽃무늬가 들어왔든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 여자는 똑같은 거야.